아카시아 영임님이 대표님 추월 아싸 오늘 놀때 차윤아 씨로 1등 욕심들을 내시더라.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영임님 어떻게? 어르곤이 어때? 괜찮아? 지금 괜찮아요? 자, 매무새를 잘 하고 오늘 머리를 풀고 할지 묶고 할지 엄청 고민했어요. 어때요 지금 여러분? 괜찮아요? 나 오늘 린넨이기 때문에 조금 프리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프리해? 프리한가요? 프리합니까? 좋아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베스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세우면 안되겠다 이거는. 좀 적어볼까. 자켓 너무 이쁘죠? 다 설명해줄거야 이제. 자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은 것 같으면서도 바람도 불고 뭔가 비가 올 것도 같고 조금 그죠? 음? 오늘 날씨가 살짝 지금 내 기분 같아. 종잡을 수가 없네. 반갑습니다. 어르꽃님 남자 썸머 코튼 팬츠도 출시되어서 토요일 바로 주문했죠. 아주 칭찬합니다. 어르꽃님 후기도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남성복 계획 있으시면 미리 스포 부탁드려요. 며칠 전에 다른 데서 바지 샀단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레이더를 꽂아주세요. 아셨죠? 자 린넨 자켓도 오늘 린넨 자켓도 기대 만땅이에요. 제재님 어서와요. 어머나 안녕하세요. 시작했네요. 네 시작했어요. 자유로운 작가님 같아요. 너무 맞죠 여은숙님. 우리 은숙님이 이름은 유명한 작가님이랑 똑같은데. 그죠? 앙님 반가워요. 덩달아 다이어트 했네요. 정말! 나 근데 저 지난 주말 제 인스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진짜 내려놨어 나를. 너무 먹었어요. 저 진짜 한 일주일간 했던 모든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기 직전이 아닐까 지금 살짝. 지금 계속 제가 지금 똥배에 힘을 주고 있다라는 거. 푸르 하는 일이 대표님 파마 제목이 뭐나요? 이쁘다요. 이거 그냥 뽀글이 파마. 로또 파마. 제일 얇은 거, 섹션 제일 얇은 걸로 폭탄 머리 좀 해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폭탄을 만들어놨어. 좀 되게 처음에는 되게 머리가 한올한올 용수철 같더니 지금은 어때? 약간 먼지 귀신 같아? 어때? 좀 괜찮지 않아? 자, 니모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어서 와요. 맨즈 썸머 팬츠도 여성 거랑 다 같은 디자인. 네, 똑같은 디자인인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 미디 기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난다라는 거 정도만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여자분들 팔팔 가까이 입으시는 분들은 3번 입으셔도 예쁘게 맞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만 느끼는 바지 허리 느낌? 응? 앙님 뭐지? 나만 느끼는 바지 허리 느낌? 어떤? 응? 나 지금 못 알아듣고 있어. 앙님? 풀어서 설명해줘. 바이올렛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좋습니다. 지금 아카시아 영임님이 내 뱃살이 티 안 난다고 해주신 것 같으니까 자신감 갖고 오늘 방송 어떻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제 자 여러분 본격 목단 상업 방송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해요. 어서 오세요. 다들 어서 오세요. 그 어느 방송보다도 상업적인 이 공간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사실 목이 왜 이렇게 타노? 잠시만요 여러분. 목이 칼칼하네. 잠시만 먼지가 있나? 잠깐만요. 자 다시 가요. 자 그 어느 때보다 그쵸? 상업적인 이 공간에서 오늘만큼 제가 진짜 많이 기다렸어요. 많이 기다렸어요. 길고 긴 연휴 끝에 여러분들 사실 돈 많이 썼을 텐데 살짝 오늘 방송 괜찮을까 몰라. 우리 여왕님들 내가 또 가슴에 불을 당길 예정인데 이렇게 방아쇠를 내가 오늘 당길 예정인데 괜찮을까? 여러분 괜찮겠어? L.O.L님 대표님 방송 중독적이에요. 자꾸 보게 돼요. 내가 조금 치명적이긴 해. 자 여러분 자 마약 같은 정대표 방송 목달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뭐 5월달도 5월달이었지만 6월달 첫 포문을 여는 6월달에 따당 하고 정말 오늘 많이 기다렸어요. 내가 많이 기다렸어. 뭐랄까 왜 저도 소비자인 입장일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오늘 철저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진짜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오늘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입고 싶었던 옷, 정말 실질적으로 갖고 가서 너무 잘 입었던 옷,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옷은 바로 이 멋진 이 녀석, 이 녀석이에요. 리넨 자켓. 여러분 리넨 자켓을 환영해주세요 여러분. 어우 정말 제가 이 리넨 자켓을 정말 수없이 많은 수정을 거쳐서 진짜 우리 또 이제 우리 CP 또 우리 디자이너가 똘똘 뭉쳐가지고 셋이서 이렇게 멋들어지게 작품 하나를 만들어냈다. 또 이렇게 내가 지금 제가 진짜 이렇게 입을 수 있어서 진짜 영광입니다. 진짜 제가 제일 먼저 항상 입을 수 있다라는 이 기분 진짜 오늘만큼은 진짜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너무 뿌듯하고 너무너무 즐겁다. 진짜다. 오늘 같은 날씨 정말 좋죠. 딱이죠. 약간 종잡을 수 없는 날씨. 왠지 비가 빗방울이 내릴 것 같기도 하고 바람도 살랑살랑 부는 것이 살짝 살랑하기도 하고 내 오늘 컨디션이 살짝 의심되기도 할 약간 그런 날씨. 뭔지 알지? 너무 덥지도 않고. 진짜 여러분 린넨 자켓 저희도 뭐 매년 많이 다뤄봤지만 이번 년도 나온 이 출시된 이 정말 모든 걸 걸었어요. 이 자켓이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 진짜 이게 보여요 여러분? 네, 지금 가까이에 딱 한번 섰는데 이게 살짝 헤링본 조직이야. 보이죠? 린넨 100인데 헤링본 조직. 헤링본 뭔지 알죠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잘 보이는데 예쁘다. 보여요? 이 옆선 이 안울 이런 게 기술 아이가? 이런 거 진짜 얘는 린넨 자켓다운 약간의 아방한 그냥 툭 입었을 뿐인데 멋스러울 수 있는 그런 녀석이에요. 그래서 너무 어깨선을 딱딱 떨어지게 맞게끔 입는 거 아니고 살짝 이렇게 루즈하게 살짝 아방하게 약간 이런 느낌. 예쁘죠? 너무 예쁘지? 린넨 자켓이 갖고 계신 분들 분명 있으실 거예요. 우리 목단에서 사신 것들 지금까지 잘 입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요게 저희가 한 3년 전에 출시했던 거에서 모티브로 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이에요. 그 자켓을 저도 너무 실질적으로 잘 입었는데 너무 자주 입었더니 뭔지 알지? 소매랑 이런 데가 이제는 조금 늘어졌어. 너무 입어가지고 팔꿈치 이런 데가 그래가지고 요런 거를 다시 한 번만 리메이크 하되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했더니 또 이렇게 기가 막힌 원단도 찾아가지고 조금 더 트렌디하게 조금 더 요즘 느낌에 맞게끔 요즘 감성에 맞게끔 또 이렇게 핏을 딱 이렇게 만들어냈어. 예쁘죠? 라인 하나 어디 하나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야? 누구든지 툭툭하고 그냥 정말 툭하고 가디건처럼 그냥 걸칠 수 있는 걸치기만 해도 어떻게 멋스럽게 세련되게 무심하게 입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스타일링을 굳이 애쓰지 않아도 책임져줄 수 있는 진짜 그 녀석. 자켓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티셔츠를 사듯이 그냥 툭툭 살 수 있는 아이템은 아니잖아요. 항상 저는 자켓이라는 애는 조금 장만한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쨌든 뭐가 됐든 10만원이 넘어가니까 그리고 올 자켓도 마찬가지고 뭐 어쨌든 자켓 종류에 한해서는 저는 장만해야 된다고 생각해. 어떻게 된 거를 제대로 된 애를 어쨌든 이 돈 주고 우리가 10만원 넘게 주고 샀으면 못해도 3년은 실컷 입고 저처럼 어깨라든지 뭐 이런 팔꿈치라든지 정말 달아서 늘어나서 버릴지언정 실컷 입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세련되게 그런 녀석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자켓은 유행과는 상관없이 내가 정말 조금 어중간한 날씨에 조금 봄인데 조금 이른 더위가 찾아왔을 때쯤에 입어도 괜찮고 또 린넨이 이런 베이스
약간 베이직한 거에다가 헤링본이 있기 때문에 살짝 가을 넘어가는 무렵도 나는 이 정말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약간 날씨를 떠나서 계절에서 계절이 넘어가는 그럴 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계절별로 옷을 사는 뭐 그런 시대는 지나갔지만 그래도 여름을 대표하는 리넨 같은 경우는 또 지금 입어줘야 맛이거든. 근데 지금 입어서 언제까지 입느냐? 어떤 날씨에 우리 입느냐? 근데 그때마다 정말 잘 입어지고 어디 가도 꿀리지 않는 진짜 약간 담백한 녀석이어야 된다 생각해. 특히 이 린넨은. 근데 이 원단이면 원단, 색감이면 색감이 지금 저희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녀석은 단독 컬러, 이 컬러 하나만 진행하기로 했어요. 아무리 만들어도 저희가 한 두세 가지, 아 세 가지 정도였구나. 세 가지 원단을 씌워서 만들었는데 어떤 거는 드레이프가 지는데 조금 톡톡해. 어떤 거는 너무 얇아서 아가 날아다녀. 근데 그게 그 중간에서 딱 마음에 내 마음을 딱 훔친 녀석은 이 원단이었는데 이 원단에서 아무리 색깔을 찾고 찾아도 이 녀석만큼 멋진 녀석이 없더라고. 나머지 컬러는 그냥 조금 흔하거나 혹은 너무 어둡거나 혹은 너무 밝아서 화이트라서 조금 부담스러운 거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적당히 있다가 때가 타도 꼴보기 싫지 않고 없어 보이지 않고. 근데 문제는 이게 블랙이랑 예술로 묻더라고. 이런 베이지 컬러가 블랙 잘못 입으면 뭔지 알죠? 따로 국밥이 되거든? 근데 얘는 되게 잘 묻더라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을에 넘어가는 그 베이지 텁텁하거나 무거운 아주 중량감이 있는 그런 베이지 아니야. 굉장히 밝은 라이트한 베이지. 어떻게 보면 아이보리일까? 근데 또 아이보리라고 하기에는 애가 너무 고급스럽고 세련된. 베이지라고 하기에는 노란기는 다 제외하고 쿨톤의 베이지인데 뭔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정말 이 계절하고 너무너무 맞아떨어지는. 그래서 땀이 조금 있는 사람도 전혀 상관없고 세탁을 자주 하지 않는 사람도 오케이 하고 입을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는 밝은 베이지예요. 누구나 입을 수 있는 베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봄봄님 또 곳에 봤어. 등 타고 흐르는 핏이 너무 예뻐요. 한 번 더 보여줄게. 이쁘죠? 요런 약간 여유진 이 겨드랑이 암홀 있는 데에서 약간 이렇게 여유가 보이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369369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여유감이 이렇게 딱 팔을 했을 때 약간 드레이프 지면서 여유감 확 느껴지면서 이건 사실 이 느낌을 낼 수 있는 건 사실 린넨밖에 없거든. 다른 텍스처로는 사실 이게 구현이 되지 않죠. 린넨만이 줄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이 계절에 꼭 필요한 꼭 입고 싶은 린넨 자켓인 거지. 제가 요거를 지금은 약간 히피스럽게 입었어요. 제가 뭐 여러분들 다 갖고 있는 이거 내추럴 데님 요즘 너무 잘 입죠. 제가 매장에 근무 가끔 할 때 오면 고객님들이 이 바지를 다 정말 많이들 입고 오시더라. 그리고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이 데님 입어보시면 다 사갖고 가시더라고요. 너무 편하잖아. 그러니까 빳빳한 그런 데님 아니고 약간 텍스처가 면에 가까운 텍스처다 보니까 이런 흐르는 듯한 실키한 티셔츠 이런 식으로 약간 오가닉한 약간 이런 린넨 아주 가벼운 듯한 텍스처에 린넨하고도 너무너무 잘 묻는. 저는 지금 약간 데님에 되게 편안하게 입었지만 여기에 연상할 수 있죠. 여기 뭐 입으면 예쁠지. 리프와이드 입으시면 뭐 이거는 당연히 끝장이겠지. 약간 정장스럽게 입으실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저번 주에 사셨던 뭐 코튼 팬츠 당연히 너무 예쁘실 거고. 그리고 우리한테 뭐가 있어? 카프리 입으면 이건 뭐 예술인 거지. 사실은 딱딱 연상돼. 여러분들이 목단에서 샀던 모든 바지와 하이들과 심지어 지난 방송에 보여드렸던 제 H피스 커트 보여드린 거 있었죠? 그 녀석하고도 이건 너무너무 베스트. 너무너무 베스트. 안감 없어. 아이 당연히 악리예요. 안감 없지. 당연히 없지. 안감 없고 안쪽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깔끔하게 지금 테이핑 처리된 거 보이시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옷은 진화한다. 그래서 안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충분히 있고 너무너무 애들이 이렇게 흐느적거려서 이렇게 해볼래한 그런 느낌 아니라 안감이 없는데도 테이핑 처리를 다 했더니
봉제선마다 다 힘이 골고루 다 전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오핏이 어떻게 탁 하고 살죠. 요렇게. 그게 결국에는 한 끗이에요. 결국엔 그게 한 끗인데 요즘에 시중에 많이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린넨 소재도 소재지만 린넨 자켓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격대들이 다 10만원 후반대 제대로 잘 사요. 뭔지 알죠? 제대로 좀 내 눈에 간다 싶으면 당연히 50, 60만원짜리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중저가 쇼핑몰에서 산다거나 뭐 그렇게 했을 때 뭐 10만원 이하짜리는 기본적으로 뭐 핏이랄지 이런 거에서는 구현이 힘들다는 거 제가 알고 있고요. 요 정도 지금 목단에서 제시한 요 정도 금액대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을 딱 놓고 봤을 때 저는 단연 이 녀석은 전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다다맘님이 대표님 린넨 자켓 잘못 사면 가끔 가루 날리는 옷 있잖아요. 요건 안 그렇죠? 괜찮던데요? 가루가 날리는 애들은 만졌을 때도 벌써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처음에 처음에 이렇게 옷을 만들 때 스와치를 이제 스와치라고 해서 조각보로 갖고 오잖아요. 조각처럼 갖고 올 때부터 벌써 이렇게 탁 드는 순간 푸 이렇게 날린 이렇게 날린 애들 있어. 그런 애들은 중국산 중국산이겠지? 그럴 확률이 높겠지? 미안해요 중국. 그런 확률 확실히 많아요. 그게 가루라기보다는 옷 먼지지 먼지. 그게 원단 먼지. 가루라고 하기엔 좀 그래. 그리고 재단을 할 때 가루는 날리거든요. 모든 원단 이렇게 재단을 이렇게 가위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또 산으로 빠지는데 원단 이렇게 쌓아놓고 칼로 이렇게 재단을 한단 말이지. 그럼 재단을 하면 그 자른 단면에 그 먼지들이 전체적으로 다 원단에 묻거든요. 그럼 맨 위에 깔렸던 애일 수도 있어요. 다다맘님이 그 원단으로 만든 옷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라도 예쁘네요. 고마워요. 민니 어서 와요. 대표님 호다닥 왔어요. 잘 왔어요. 어서 와요. 자 어쨌든 뭐 린넨 자켓은 당연히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왜 목단에선 출시 안 하지? 내 분명히 사진에서 본 것 같은데 왜 정 대표 언제 갖고 나오는 거야? 아마 기다리신 분들 많겠지만 전 늘 말씀드리죠. 제 나름대로 계획이 다 있다고. 언제 계획이 있다고? 당장 입을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뭔가 5월에 입자니 절기상 왠지 린넨 하면 약간 여름에 입어야 될 것 같은데 난 너무 이른 거 아니야 할 때쯤에는 내가 꺼내지 않았지. 하지만 지금부터 딱 꺼내드려야 지금부터 실컷 한여름까지 입고 어떻게? 추석까지 가야지. 우리는 이걸 추석까지 가야지. 그래서 오늘 6월 첫 포문을 여는 방송으로 린넨을 이 녀석을 데리고 왔다. 제가 사실 이 상품을 미리 받아놓고 진짜 오늘 방송만 내가 진짜 손꼽아 기다리고 내가 너무 입고 싶었어. 내가 심지어 내가 이걸 먼저 가져가서 내가 좀 입겠다 했더니 인스타에 절대 올리시면 안 됩니다. 미리 이거는 스포도 하지 말라고 했던 뭔가 우리한테는 정말 그런 녀석이야. 귀한 녀석. 그래서 조금 대접받던 녀석인데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수 있어서 진짜 너무너무 기쁘고 이게 지금 가격이 15만 8천 원에 책정이 된 건데 오늘 방송 단 2시간 맞죠? 네이버에서는 오늘 방송이 끝난 것 동시에 무려 얼마? 만원 혜택 만원 할인 혜택을 2시간만 드릴 거예요. 눈치챘죠? 제가 보통 이벤트가 조금 크다 싶을 때는 짧게 해요. 이렇게 하루 종일 드릴 수가 없어. 뭔지 알지? 이게 오늘 무려 만원 할인 혜택을 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오늘 라이브 단독 딱 2시간만! 단독 딱 2시간만 한다고! 아셨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 시간 맞춰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진짜 땡자다 진짜다! 진짜다! 땅을 봐봐라 만원이 나오나! 그죠? 이거 정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자사몰에서는 대신에 제가 또 아시다시피 목단 또 사주로서 자사몰이 또 있잖아요. 우리 또 라이브에 안 오고 싶어서 안 오시는 게 아니라 못 오고 싶어서 못 오시 그런 게 아니고 성의가 없어서 못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생업 전선에서 누구보다도 열일하고 있는 우리 여왕님들이 있다라는 걸 내가 너무 알아. 그래서 저희 자사몰에서 오늘 하루 동안 그러니까 하루라고 하면 자꾸 여러분 24시간 생각나는데 아니야! 오늘부터 날짜 바뀌기 전까지야! 오늘 며칠이고? 6월 7일이에요? 네, 네. 6월 7일이죠? 그럼 6월 7일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6월 7일
밤 11시 59분 59초까지만 혜택 열어드릴 테니까 정말 오늘 제 입장에서는 속은 좀 쓰립니다만 진짜 웃돈 주고 내가 만원을 더 받으면 더 받지 사실 만원 할인하면 그건 아닌데 뭐 어쨌든 그렇다고 또 우리가 아시죠? 매주 얼굴 보는 사이에 내가 야박하게 할 수가 없잖아. 어쨌든 오늘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는 라이브 제가 방송하는 시간 동안에만 혜택을 드릴 테니까 네이버에서 쇼핑 자주 하시는 분들 네이버 페이에서 또 이렇게 포인트 쌓아두신 분들 최대한 다 활용하셔가지고 할인도 받고 포인트도 쓰셔서 어쨌든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만족스러운 아이템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라이브를 놓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사몰을 이용하시면 많은 할인 혜택 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한번 언급하면서 이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앙님이 저번 주 모임에서 목단꽃이 피었습니다라고 밝혀붙어요. 다들 물어봐서가 우짜고! 어이 참말로 고마워서 어쩌지? 앙님 잘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감사합니다. 다다맘님 여름에도 자켓이 꼭꼭 필요해요. 77이면 이 사이즈 맞겠죠? 주문합니다. 그럼 우리 다다맘님의 빠른 선택을 위해서 제가 우리 어떻게 모델 한번 모셔볼까요? 우리 이쯤 되면 공식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는 77에서 66이 돼버린 물론 77까지는 가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올모스트 77이었다가 이제는 완벽한 66이 되어버린 우리 날씬 정아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우리 배꼽의 인사. 자 이런 식으로 저기 옷 입힐 때 똑같이 이렇게 좀 입히지 말아줄래? 너무 내가 자꾸 비교가 되고 그래. 자 우리 지금 우리 정화가 입고 있는 사이즈는 1번 사이즈 입은 거예요. 한 발자국만 앞으로 가줄까요 우리가? 요게 지금 1번 사이즈 입은 겁니다. 정화 같은 경우는 키가 167에 몸무게는 비밀이에요. 66이라는 것만 밝힐게요. 하지만 항상 그렇지만 어깨가 좁은 편이라거나 뭐 그렇다고 살이 빠져서 팔뚝살이 없거나 그런 친구는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여유가 충분히 느껴지는 사이즈 스펙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지금 정아님 배신자 지금 정아가 입고 있는 사이즈는 1번이고 제가 사이즈를 다 한 번씩 돌려가면서 입혀봐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어느 사이즈의 구간에서 선택을 해야겠다라거나 혹은 나는 어떤 느낌이면 좋겠다로 기준을 삼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송 시작 전에 제가 정아한테 1번도 입혀보고 제가 입고 있는 0번도 입혀보고 2번도 입혀봤는데 느낌이 다 달라. 다 달라. 그러니까 사이즈가 아마 저보다는 조금 더 키가 있으시고 5반 정도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러니까 두 가지 사이즈에서 약간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나는 여유있게 입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린넨 자켓이 갖고 있는 내가 지금 정대표가 입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훌렁훌렁한 약간 이런 느낌을 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한 사이즈 업해서 입으시면 좋고 혹은 나는 조금 딱 맞게 입고 싶어. 왜냐면 나는 바지가 헐렁한 바지가 없어. 나는 조금 핏감 있게 입는 약간 정장 빌라게 입는 그런 보수적인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조금 정장스럽게 입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어깨선 조금 맞게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지금 정아가 입고 있는 사이즈는 1번 사이즈입니다. 미디움이라는 얘기겠죠? 0, 1, 2 이렇게 나와요. 아시죠? 1번 사이즈 지금 입은 거예요. 각 조금만 한 발자국 앞에 가가지고 전체적으로 앞모습, 옆모습 다 한 번만 보여줄게요. 지금 사이즈를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딱 맞는 사이즈야. 그냥 이제 이 사이즈는 가장 정화의 원래 사이즈인 건지 근데 지금 소매를 저희가 일부러 안 걷고 제가 그냥 한번 모습을 보여드린 건데 전면에 돌아서 이제 매무새를 만져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소매 기장은 손등을 덮는 고급스러운 기장이에요. 여기서 뭐 이렇게 제가 한번 접을게요. 이렇게 접고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고무줄 끼워가지고 하시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죠? 그럼 핏이 좀 더 맞아지죠? 네, 이렇게 연출을 최대한 안 하고 보여드리려고 한 이유는 사이즈 비교 때는 아 소매통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아 소매 기장이 어느 정도까지 사이즈 스펙이 다르구나 라는 거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연출을 최대한 안 한 상태에서 첫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팔에서 걷어 붙이니까 훨씬 더 어떻게? 핏감이 맞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들어가는 거죠. 뭐 어떤 말인지 아실까요?
요런 분위기예요. 어 지금 예쁜데요? 지금 사이즈 되게 예뻐요. 그죠? 지금 요 사이즈가 1번입니다. 그러면 정화가 2번 사이즈,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오버핏을 입고 싶다 해가지고 선택하신 게 만약에 2번 사이즈라면 제가 2번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지금 팔뚝 보호 차면서 제가 등으로 가려주는 매너 등 매너 정이라고 좀 불러줄래요? 우리 모델을 이렇게 저희는 보호합니다. 지금 제가 2번 사이즈 입혔어요. 확실히 1번 입었을 때보다 어떻게 조금 더 여유롭고 박시한 느낌이 팍 나오죠? 어떤 느낌인지 알까요? 지금 자 보세요. 지금 화면에 지금 댓글창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아니요 내려주세요. 예, 됐어요. 밑에 지금 써 있는 게 안 보여가지고 댓글 달아놓으신 게 안 보여가지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을게요. 지금 정화가 입고 있는 사이즈는 2번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화의 프로포션에서는 사실 한 사이즈를 크게 입은 거죠. 요거는 정확하게 2번은 77들을 위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느낌에 따라서 크게 입고 싶은 분들은 그냥 이렇게 입으셔도 된다라는 거지. 근데 지금 보시면 아까 전에 1번 입었을 때하고 지금 2번 입었을 때가 확실하게 여유가 달라요. 지금 소매 기장도 아까 전에 손등까지만 지금 덮었다면 이거는 지금 손가락을 거의 덮는 엄지가 다 사라진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런 자켓은 어차피 박시하게 입었으니까 약간 요런 식으로 그냥 툭 요런 느낌으로 접어줄게. 확 걷어 붙이지 않게 요렇게 입을게. 그럼 요렇게 입으면 되게 루즈한 느낌이 탁 나면서 요런 느낌으로 딱 입으실 수 있는 거죠. 느낌이 조금 다르죠? 아까 전에 막 이렇게 걷어 붙인 느낌하고 지금 사이즈를 자켓 느낌으로 이렇게 탁 걷어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정장 느낌으로 해서 탁 요렇게 입는 느낌하고 약간 박시하게 입어서 소매통도 툭툭 해서 좀 더 무심함을 살려서 입는 느낌은 살짝 다를 수 있는데 요런 거는 그냥 개인의 그냥 뭐랄까 취향이야 취향 약간 그럼 제가 봐요 이제 제가 이 지금 제가 요 0번 입은 거에서 제가 2번을 제가 1번을 입었고 그러니까 제가 원래 선택해야 되는 거는 0번입니다 제 키에서는 근데 제가 한 치수를 크게 입어볼게요 제가 1번을 입어볼게요 그리고 입어보신 김에 정화가 내 사이즈를 한번 입어봐봐 0번을 한번만 입어봐줘 자 보세요 여러분 일단은 제가 연출 안 하고 제가 입은 느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럼 다다마님 대표님 그럼 77도 1사이즈 맞긴 할까요? 맞아요 보수적인 직장이 다다마님 그러면 자 본인이 77에서 88 구간이다 그러시면 그냥 2번 입으시면 돼요 하지만 대표님 아니다 나 그 정도는 아니다 그냥 딱 77된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하시는 분이면 그리고 약간 나는 보수적으로 입어야 되는 회사입니다 그럼 1번 입으시면 돼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제가 1번 입었어요 저보다 한 치수 크게 일부러 입었는데도 뭐 어떡해 물론 여러분 나잖아 모든 사이즈를 소화하지 모든 것을 내 것처럼 만들어 보이지만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만 입어버리면 누가 봐도 언니 옷을 얻어 입은 것 같지만 여기서 내가 이제 소매를 툭툭 걷어버리고 내가 일부러 크게 입은 듯한 느낌으로다가 자 이런 식으로 입을게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면 그냥 이건 호불호야 호불호 굳이 정대표 굳이 나는 그렇게까지 굳이 크게 입는 스타일 아니야 그러면 자기한테 맞게 입고 만약에 나는 옷을 굉장히 허블레하게 입는 걸 좋아한다 하시거나 린넨의 충분한 이런 여유짐을 난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면 자기 원치수보다 한 치수 업해서 입으셔도 나쁘지 않다 느낌이 다르죠 캣님 지각이다 어이구야 이 멋진 자켓은 뭔가요 대박 대박이죠? 어서와요. 백산동 1703호 환희님 어서와요. 오랜만이야. 많이 안 늦었어요. 중반부 정도? 혜택은 빨리 그 댓글로 확인해요. 내가 지금 설명하고 이 멋진 녀석 이 자켓 오늘 방송 중 2시간 라이브 동안만 만원 혜택 무료 만원 혜택 고민하다가 못 샀다. 그럼 자사몰에서 오늘 하루 받기 전까지 밤 11시 59분 59초까지만 들어오시면 만원 할인 혜택 동일하게 드린다라는 거 내가 지각하신 분들을 위해서 따로 언급해드렸어요.
캐니? 환희니? 사랑한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사이즈는 1번 사이즈예요. 1번 사이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전에 입었던 0번 사이즈보다 한 치수 크게 입었을 때 느낌을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 비교해봐 드린 거고, 지금 우리 정아가,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정아가 0번 입은 거야. 내가 입었던 사이즈. 느낌이 완전 달라졌죠. 아까 전에 자, 소매 기장도 벌써 올라갔어. 그만큼 어깨가 올라갔다는 얘기겠지. 요만큼 올라갈게요. 지금 어깨가 아까 이렇게 약간 제가 입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떴던 소매 어깨가, 내려왔던 어깨가 여기에 맞아지면서 어떻게 이렇게 입으시면 약간 정장 라인이 돼버리는 거지. 자꾸 기 세우지 말자. 더운데 자꾸 기 세우지 말라 하더라. 매장에 있는데 어떤 분 기 세웠더니 하우 난 덥다 이러면서 짜증 확 내시더라고. 그래서 아, 나만 올리는 걸로. 자, 이렇게 자켓 느낌이 있을 때는 탁 하고 걷어붙여 올려서 뭔가 조금 더 내가 일을 잘하는 뭔가 전문가인 느낌, 그리고 나 혼자 바빠 죽겠다라는 듯이 뭔가 알지? 나 혼자 지금 열일을 하고 있다는 팔꿈치 이런 거 연출해 주시면 되게 좋아요. 이렇게 다다맘님은 네네 이제 입문한 갓 77입니다. 1번 가세요. 좋습니다. 다다맘님 뿌듯하네요. 뿌듯해요. 그러니까 봄봄님처럼 약간 오버핏을 좋아하시거나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요 정도의 여유로움이 멋스럽다라고 느끼거나 그래 나는 저렇게 입는 게 훨씬 좋은데 하시는 분들은 본인 사이즈보다는 한 치수 크게 입으시는 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정아처럼 중간 사이즈를 걸쳐지는 사이즈들이 있겠지. 지금 정화 같은 경우는 66에서 66 반 구간인 거잖아요. 제가 지금 55에서 55 반 구간인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아까 0번 입었을 때 느낌은 나는 좀 예쁜 이렇게 뭔가 똑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요건 되게 오버스러운 자켓, 되게 트렌디한 자켓을 입은 느낌이지. 그러니까 나는 되게 옷 트렌드한 거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오버핏으로 가셔도 되고, 난 직장이 되게 보수적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똑 떨어지는 느낌으로 저는 입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충분히 이해가 갔나요? 지금 어른꽃님은 이 사이즈가 딱이다. 맞다. 그리고 어른꽃님은 분위기 자체가 여유지게 입어야 돼. 사실 어른꽃님은 1번 입어도 되고 2번 입어도 되시는 사이즈거든? 만약에 삼청동을 오실 수 있으면 오셔서 입어보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아니시고 내 기억과 동일하게 지금까지 유지하고 계시다면 저는 2번 입어서 좀 더 멋스럽게 입으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릴게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어른꽃님 이제 아니까. 자, 요렇게 입을게요. 지금 분위기가 되게 둘이 달라요. 그죠? 되게 맞는 사이즈 입은 느낌이고, 저는 되게 오버핏을 입은 느낌이고, 그쵸? 제가 여기서 다시 정아랑 옷을 바꿔 입어볼게요. 제가 1번 입었어요. 둘이만 일단 먼저 바꿔볼게요. 비교를 위해서. 헷갈리면 안 돼. 우리 정신을 똑띠 차려야 돼, 이렇게. 자, 지금 0번, 내가 1번 입은 거, 이 둘이 바꿀게요. 우리 둘이 살짝 바꿔서. 자. 매너 등이라 여러분. 자, 제가 지금 입은 사이즈가 이제 내 사이즈지. 원래 0번 사이즈. 그러니까 사이즈가 난 정대표보다 더 날씬한데요 하시는 분들은 선택지가 없겠지. 그분들은 그냥 0번 입으시면 충분히 여유지고 적당히 맞아주면서 되게 세련된 린넨 자켓, 원래 린넨 자켓이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이즈에서 입으실 거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0번 사이즈, 지금 정화가 입고 있는 게 원래 정화 사이즈, 원래 정화가 입어야 되는 사이즈. 소매를 제가 조금 이렇게 해줄게요. 이게 소매를 여러분 어떻게 접느냐에 되게 느낌이 다르죠. 지금 이렇게 툭 하고 입었을 때 느낌하고 조금 자켓 아까 다다맘님처럼 보수적인 직장에서 뭐 저거 입지 말고 한 번만 꺾어가지고 이렇게 팔을 조금 이렇게 해본 좀 더 되게 핏이 예뻐 보이거든요. 이렇게 입고 예쁘다. 이게 그러니까 원래 사이즈인 거지. 지금 우리 정화 구간에서는 66에서 66 반 사이 입으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1번 사이즈 입으시면 돼. 근데 저처럼 그냥 키가 작고 좀 왜소하고 5호예요. 저는 5호 입어요. 아니 5호보다 조금 말랐어요 하시는 뭐 우리 명헌주님 뭐 이런 분들은 그냥 0번 사이즈 입으시면 충분히 이렇게 멋스럽게 입으실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지금 자, 정화가 1번 사이즈 입은 거 167에
요 정도 느낌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번 다시 한 번만 입어볼게요. 사이즈를 비교해서 이렇게 입혀드릴 수 있는 방송은 오늘밖에 없어. 알지? 네이버에서만 제가 이렇게 사이즈 비교 이렇게 해드려야 되고, 보통 제가 유튜브나 이런 라이브 채널에서 제가 해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스타일링이 입각한,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제품 설명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대놓고 하는 상업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옷 설명으로 입각한 방송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사이즈 비교는 오늘만 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겠지? 자, 이렇게 입었어요. 지금 정화가 입은 느낌이 훨씬 어떤 느낌 팍 오죠? 이게 지금 되게 오버피스 입은 거야. 2번 입은 거야, 2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일부러 1번을 입었을 때 느낌이랑 되게 비슷하죠? 옆모습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예쁘다. 만약에 정화 같은 뭐 입으실 것 같아요? 2번 이거.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옷 잘 입고 세련되고 멋스러운, 이 뭐라 그래, 약간 자기 스타일링을 정확하게 아시는 친구니까 본인은 2번 입겠답니다. 뭔지 아실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이즈 구간도 구간이지만 느낌대로 가는 거야. 린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느낌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구김까지도, 구김마저 멋진 게 바로 린넨이고, 그 린넨은 맛을 살려서 입는 거거든. 내가 어떤 맛을 표현하고 싶은지 입각해서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되게 잘 입을 수 있다. 요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잠깐만 쉬고 계세요. 자, 지금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보겠지. 대표님, 구김 많이 안 갑니까? 린넨 방송할 때 꼭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지. 물어볼 수 있어. 화내는 건 아니야. 근데 제가 지금 막 입고 벗고 하면서 할 때 요 정도 주름. 보여요?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이게 지금 내추럴 컬러라고 하잖아요. 약간 헤링본 조직인데다가 내추럴 컬러다 보니까 색깔이 실 색깔 하나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이걸 나중에 저희 제품 컷 들어가셔서 한번 쭉 보시면은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을 텐데, 지금 카메라에서 보여지는 이 느낌이 그대로 연출돼. 너무 이쁘다. 자꾸 가까이 쓰고 싶다. 자, 요렇게 입을게요. 요 정도의 구김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 기장감도 너무 좋죠. 약간 위터벅지까지 저는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트렌드해. 뭔지 알지? 사실 다리만 하체만 허락한다면 약간 여기까지 오는 버뮤다 팬츠 뭐 그런 것도 좋고, 저는 아주 셔츠 일부러 입으셔서 안에다가 그냥 면티 같은 거 툭 입고 요거 하나 딱 걸치셔서 약간 셔츠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페도라 같은 거 쓰시는 진짜 멋쟁이 분들도 이건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고, 무조건 저희 목단에서 진행한 어떤 바지하고도 되게 잘 묻는다라는 거 내가 분명히 언젠가 한번 유튜브에서 내가 한번 보여드릴 거야. 오늘은 그럴 시간이 없다. 뭐 요 정도만 제가 스포를 드릴게요. 캣님이 160에 50이면 몇 사이즈일까요? 0번이 너무 딱 맞을까요? 1번이 너무 루즈하지 않을까요? 저는 1번 입으셨으면 좋겠는데. 160에 50이면 마르신 거다, 그지? 약간 되게 날씬하시잖아. 근데 저보다 키가 그래도 거의 한 10cm가 가까우신 거면은, 가깝게 크신 거면, 저는 이 기장감이 저는 요 정도는 내려가죠. 좀 이쁠 것 같아. 그래서 캣님이 160에 50이면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후리후리하고 되게 예쁜 프로포션이잖아요. 조금 더 세련되게 입는다라는 맛을 입으면 어떨까. 근데 단 평상시에 본인이 입는 하의가, 캣님이 나 정대표 나 맨날 목단 방송 봐서 나 목단 옷이 제일 많다 하시면 저는 1번. 근데 만약에 내가 아직까지 바지는 좀 어려워서 목단 바지는 못 입는다, 내가 평상시에 입는 바지가 조금 정대표가 싫어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좀 붙는 느낌이야, 나는 그렇게 골프 바지 같은 거 좋아해, 그런 핏이 나는 좋아 하시면은 0번 캣님. 나 이보다 더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는데 진짜인데. 그러니까 바지랑 전체적인 느낌은 흐느적거리는 옷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하시면은 1번 입으시고요. 아니 난 조금 똑똑 떨어지는 게 좋더라, 그래도 입었을 때 날씬해 보이는 게 좋아 하시면은 0번 이렇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음꽃님이 생일 축하 쿠폰도 주시는 목단 대표님 덕분에 자사몰에서 구입 완료했지. 그랬구나. 내가 축하 쿠폰도 드렸구나. 정말 많은 걸 했구나. 좋아요. 데님 팬츠랑 기가 막히네. 그쵸? 이 데님이 제가 방송 전에 다른 데님
하고도 입어봤는데 이 데님이 제일 잘 묻는 것 같아. 이 내추럴 데님. 내추럴 데님이 제일 잘 묻는 것 같고 캣님이 글추어 바지는 100% 목단입니다. 그러면 1번이다! 캣님! 1번이다! 1번! 고민 없이 1번 갑시다. 좋아요. 좋아요. 아, 나 진짜 우리 많이 배우셨다. 진짜 린넨사 캣인데 테일러링이 좋아서 스타일리쉬한 느낌이 굿! 여기가?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 아, 진짜 이런 식으로 저보다도 진짜 한 20년 한 옷쟁이보다도 더 정확한 용어들로 저렇게 고급진 단어들을 구사해 주시니까 뭐랄까 나 되게 많이 배워. 우리 영희님들한테 많이 배워. 우리 건강하사님이 오 물가는 오르는데 자켓 가격이 몇 년 전보다 많이 내린 것 같네요. 자켓 멋지네요. 네. 건강하자님 알아줘서 고마워요. 이런 단가, 이런 가격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 진짜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어떤 고민? 내적 갈등. 내 자신과의 이렇게 약간 싸워야 돼. 이렇게 여기서는 더 받아, 더 받으라고 마진을 제대로 남기라고 하지만 안 돼. 아직까지 우리 목단을 아시는 분들은 보편적인 주부들이라고 약간 이런 내적 갈등이 되게 있어. 뭔지 알지? 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어떻게 물가는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원 부자재값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진짜요. 근데 자켓이 사실은 요런 자켓을 저희가 제대로 마진을 보고 좀 그래도 우리 뭐 이렇게 노력들 많이 하잖아. 우리 디자이너들도 마찬가지고 노력하는 거 생각하면 20만원 초반은 나와줘야 돼요. 사실 219,000원 198,000원 요게 딱 적정선이에요. 사실 그렇게 해야 회사가 잘 돌아가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목단 뭐 우리끼리는 알지 외부에서 아직 목단 많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광고는 많은 분들이 입어보는 광고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접근이 용이한 가격선을 조금은 우리의 욕심을 조금 거두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 라는 의견을 진짜 담아서 항상 가격이 녹인다는 거 정말 진짜 진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시켜보셔야. 그리고 물론 그 몇 년 전보다 저희가 만드는 수량이 확실히 많아졌기 때문에 또 그런 인가공비에서도 조금 이렇게 쇼부라는 걸 칠 수 있게 됐어. 그래서 그런 면도 고스란히 다 회사 이윤으로 당연히 돌리면 좋지만 아직까지는 홍보 기간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고 우리 QPQ님 어서와. 오랜만이에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대표님 신고 있는 샌들이 너무 신고 싶어 주문했는데 발목이 굵은 사람들은 못 신나요? 아니에요. 이거를 옮겨봤어요. 구멍을 뚫어야 돼. 만약에 이 구멍, 이거를 지금 뚫려있는 구멍이 보면 저도 한 발목 하거든요. 근데 요거 지금 보면 여기 구멍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지금 구멍이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우리 QPQ님이 내 발목이 문제일까요? 뭐 문제라기보다는 남다른 발목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요거를 최대한 끝에다가 옮기셨어요? 여기 보면 구멍이 거의 한 다섯 개 뚫려 있거든요? 자, 이거를 최대치로 이렇게 요 정도에서는 웬만하면 다 잠기실 텐데 요렇게 한번 옮겨봤어요? QPQ님?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끝에 밴딩이 있거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돼요? 이 정도? 이 정도 발목이면 작은 발목은 아닌데 그리고 만약 이것도 한다 그러면 위에다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한 구멍 하나를 더 내셔야 될 거예요. 그거는 집에서 그냥 송곳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괜히 하다가 손 다칠 것 같아서 자신이 없다 그런 거 나 잘 못합니다 하시면 내가 옆집 살면 내가 해주면 되지만 또 그럴 순 없잖아. 내가 구멍 뚫어주러 내가 옆집 가서 살 순 없잖아. 그럴 때는 가까운 수선실에 가시면 아저씨가 뚫어줘요. 뚫어주니까 그런 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자, 형님 괜찮아? 자야 되는 거 아니야? 반가워요. 린넨 자켓이다. 안녕하세요. 맞아요. 진짜 멋져요. 고마워요, 현웅님. 진짜 커네티켓에서 제일 옷 잘 입는다고 소문이 여기까지 왔어.
현웅님 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캣님이 가격을 이제 봤네요. 린넨 자켓 가격이 어우 머선님 이거! 네 뭐 그런 제 마음 알아달라는 뭐 그런 가격이야! 뭐 그래! 뭐 제가 어떻게 한다고 우리 여왕님을 사랑한다고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 만원 무려! 만원! 혜택 드린다고 대신에 가격이 가격인만큼 드릴 혜택이 혜택인만큼 방송 종료와 동시에 네이버에서는 끝난다라는 거 가격 혜택 더 이상 드리지 못한다라는 거 하지만 이 방송 놓치시는 분들은 자사몰에서 오늘까지 하실 수 있다고 제가 지금 한 세 번 얘기했어요. 더 이상 다른 분들 질문하면 대신들 달아주고는 그래줘 알았지? 자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하여튼 뭐 지금 린넨 자켓은 더 이상 뭐 말을 하면 뭐 입이 아플 것 같아. 이거는 진짜 그냥 여러분 이 가격에 목단에서 만들었다라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가격에 이 퀄리티에 이 디자인에 무려 사이즈를 세 종류를 냈잖아요. 사이즈 스펙을 0번에서 지금 2번 사이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단이 들어가도 더 들어가. 근데도 어떻게 한다고? 가격 똑같다고. 그런 거 좀 나 진짜 좀 생색하면 느껴 진짜다. 진짜다. 이런 거는 유행 안 타고 가장 미니멀 해야 돼요. 가장 베이스가 돼줘야 돼요. 여러분 옷장에서 뭔가 여기서 뭔가 지금 유행하는 것처럼 여기에 팍 와펜을 박아준다거나 자수를 빨리 크게 한다거나 혹은 이런 매년 꺼내 입어야 되는 이런 뭐 등판에다 뭔가를 한다거나 디자인이 들어간다거나 이러면 아 저거 2022년도에 한창 유행했던 그 옷이네 이렇게 되면 안 돼. 뭔지 알지? 이런 옷들은 내년에 꺼내 입어도 어머 니 자켓 샀어? 뭔가 드라이를 한번 하고 입었을 때 2년 뒤에 지나서 입어도 어머 니 그 자켓 너무 예쁘다 어디서 샀어? 이러면 아 기억도 안 난다 한 2년 전에 샀나?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야 돼. 뭔지 알지? 자 여러분 갈게요. 다른 옷 잠시 갈아입고 올 동안 뭘 하라고? 이 가격에 감동받는 사람들은 그만큼 하트 눌러라고 갈게요. 나 또 너무 분위기 있어? 어떡하지? 여러분 어떡해? 지은님 들어왔어 왔어. 지은님 어서 와요. 안 보여가지고 살짝 내심 서운했다요. 어서 와요. 봄봄님 손가락 괜찮아? 이제 그만 눌러도 돼. 손가락에 무리가 많은데? 자 갈게요. 저 이거 입은 거 사진 많이 보셨죠? 나 여기서 뭔가 산뜻한 거 나 그 미안한데 오렌지백 잠시 나에게 좀 토스트 해주겠어? 아! 이런 색감 어떡해. 이런 또 색감 알아봐준 우리 남궁용사님 아직 안 들어왔고 내 머리 보고 한마디 해준 우리 대치맘 어디 갔니? 또 이렇게 있잖아 안 들어와도 이렇게 살짝 언급해줘야 또 좋아하더라. 자 이렇게 어떡해 여러분. 자 이게 여름 룩이죠. 여러분들 뭐 솔직히 나 한 번씩 어디 갈 때 비행기 타러 가는 뭐고 공항이나 호텔들도 요즘에는 사실 진짜 문턱이 많이 낮았지. 옛날에나 호텔 진짜 있는 사람들만 가는 곳인가 하고 딴 세상인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안 그렇잖아요. 진짜 여기저기서 약간 이벤트 이런 거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호텔도 요즘에 정말 많이 가시는데 여러분 이런 거 가자. 진짜 이런 거 가자. 어떻게 영임님 백 이뻐? 진행해볼까? 그거 어떻게 지금 선 주문 받아봐? 이걸 제가 한번 일단 테스트 삼아 요즘에 지금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데 사실 이 녀석도 그렇고 이 녀석도 그렇고 너무 예쁘잖아. 요거 시중에도 요거 많이 나오는데 뭔가 가방만은 뭔가 밋밋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뭐 어쨌든 조금 머리 쓰고 있으니까 일단 백은 기다려봐요. 여러분 당장 지금 사지 말고 나에게 일주일만 시간을 줘. 알았지? 가방도 예정은 있는데 이거를 정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더 예쁘게 잘 들 수 있을지. 그리고 색깔이 너무 천차만별이더라고. 그래서 가장 베스트 컬러가 내 눈에는 요거 블랙은 일단 하고 나머지 한 컬러를 하나 더 진행하고 싶은데 컬러를 뭘 할지 지금 살짝 고민 중이라서 여러분 나에게 일주일의 시간만 더 줘봐. 내가 여러분들 손목에 들고 다닐 수 있게끔 제가 목단에서 지금 준비를 해볼게요. 알았지? 그리고 얻는 가방 정보를 주라 가방 좀 주라. 이거 맞지? 나 이 노래 너무 좋아해. 진짜야. 우리 김신영 씨 내 한번 보고 싶다. 자 갈게요. 하여튼 아이고 어서 오세요 남궁 연자님. 어서 와요. 어서
들어와. 나 기다렸잖아. 어, 진짜야. 가방 꼭 부탁해요. 나에게 일주일만 주면 여러분들도 들고 다닐 수 있게끔.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 이런 걸 또 있잖아. 가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딱 들기만 해도 어설프지 않게 예쁘게 들 수 있을지를 내가 조금 고민을 한 다음에 정대표답게 목단답게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지? 아, 당연하지. 어, 진짜 나 어른꽃님 풀코디 내해줄게. 진짜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스타일리스트가 될 순 없지만 이 방송만큼은 여러분들 진짜 일대다로 하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스타일리스트고 싶어. 나 진짜 그래. 진짜다. 내만 이쁜 거 아니고 진짜 모두가 예쁘게 했으면 좋겠고 제자님 리얼 가죽 아니고 리얼 가죽 아니고 요거 가방 지금 판매 바로 하는 거 아니니까 가방 얘기는 잠시 넣어두자. 우리 가방 얘기 안 해도 지금 할 게 너무 많아. 어, 자 제자님 할 거예요. 앙님이 저 진심이다. 진짜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우리 앙님이 이때까지 많이 헤맸구나. 어, 정착하지 못했어. 오랜만에 그 얘기 한번 하자. 우리 목단은 어쩌라고? 여러분들에게 정착 방송이다. 여러분들 정착하고 싶은 정착 브랜드. 더 이상 헤매지 마. 유목민 같던 어? 패션 생활에서 더 이상 헤매지 말고 딱 자리 잡고 가부장까지 틀 수 있는 그런 목단이고 싶다. 진짜다. 알았죠? 하여튼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 뭐 요런 가방 또 내가 가방을 들면 가방밖에 안 보네. 자 하지만 이 가방이 돋보일 수 있었던 거는 뭐다? 바로 이 녀석이지. 넉넉한 여유와 흐르는 듯한 핏. 근데 여러분 이 타이밍에서 뭐 봐야 돼? 가격 빨리 봐. 가격 빨리 봐라! 49,000원이다! 5만원이 안 된다! 여러분 여러분 5만원 내면 1,000원이 줄이가 남는 싹 49,000원 49,000원 이 말이 됩니까? 이 기장이. 에? 그리고 요 원피스는 여러분 원래 업체에서 요건 자체 제작 아닙니다. 요거는 자체 제작 아니고 이건 업체에서 진행한 건데 사실 일단 이거를 연출 없이 한번 보여줄게. 얘를 입는 순간 이거는 목단에서 무조건 진행해야겠다. 이거는 진짜 야 이거는 목단에서 뭔가 있잖아 도화지 같은 녀석이야. 내가 여기다가 가방 하나만 들어도 너무너무 스타일리쉬해 보이는 거야. 기장감이라면 기장감일까 품이라면 품일까 망치 내가 어딘가 진짜 좋은 리조트 아니면 내가 리조트 회원인 것 같잖아. 약간 뭔지 알지? 그냥 단순히 오늘 잠시 방문한 그런 뜨내기 손님 아니고 있잖아. 어 뭔가 회원권 갖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진짜 근데 어떻게 가격이 49,000원이라 이게 말이 됩니까? 49,000원 진짜 여러분 저의 가격에 고민이 느껴지시나요? 정말입니다. 왜 그랬냐면 여러분 저는 이거 블랙도 포기할 수가 없었어. 베이지 포기할 수 없었어. 난 100% 이 원피스를 사는 사람들은 100% 난 두 가지를 다 살 거라 생각했어. 그러면 이거는 그렇지 지윤님 진짜 이거는 깔별로 쟁겨야 되는 애인데 가격이 원래 이거를 만약에 제가 판매를 한다 그러면 69,000원 최소? 그 정도를 녹여서야 사실 나도 마진이라는 게 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두 개를 사기에는 나는 두 개 사서 10만원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배송비까지 해서 딱 10만원대였으면 좋겠다. 저 진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건 100% 둘 중에 한 칼라 사잖아. 그럼 나중에 무슨 생각하냐면 그때 그냥 둘 다 살 거 괜히 배송비만 한 번 더 쓰네. 100% 나 이 말 나올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둘 다 사도 부담 없는 가격으로 출시를 해드렸어요. 진짜요. 이런 고민을 진짜 합니다. 지은님 감사해요. 원피스 입고 모임 나갔더니 바로 목단하자고 해서 고고싱했지. 고마워요. 이 어려운 시절에 진짜 감사해. 진짜 감사하다. 근데 여러분 이 원피스는 입는 순간 첫 번째 너무 시원해요. 몸에 달라붙지를 않아. 그리고 뭔가 뭐라 그럴까 가벼워. 너무 가벼워. 맞지 않습니까 지윤님? 근데 얘가 업체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원사이즈로 나온 거지. 원사이즈로. 그리고 기장감도 이게 아니었다고. 조금 더 우리 기장으로 내려주세요. 왜냐면 이게 여기까지 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여기까지 오면 얘는 그냥 툭 이렇게 툭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어. 정말로. 나중에 저희가 정화 주임 입은 걸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요거 사이즈를 근데 어떻게 입어야 돼?
우리 6677들이 입었을 때도 요 기장감, 요런 여유짐, 요 정도의 느낌이 충분히 나야 된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요청을 했어요, 업체에다가. 업체에다가 제가 정말 6677이 입어도 제가 입은 것 같은 정도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지은님 사이즈는 뭐 공식적인 저희 목단의 77이시잖아요. 지은님도 아마 되게 예쁘게 맞으셨을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요거는 얘는 정말 깔별템이다.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캣님이 볼륨을 키웠더니 대표님 흥분 목소리에 신랑이 또 네 누구랑 통화하나? 누나랑 통화하나? 아, 캣님 누님이 저랑 목소리가 비슷해요? 그렇습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뭐 어려울 것도 없어. 그냥 약간 썰렁하다, 오늘 같은 날씨에 이것만 입고 나가면 살짝 추울 수 있어. 그만큼의, 마치 있잖아, 냉장고천이 이제 울고 갈 만한. 냉장고천은 아니에요. 그렇게 막 몸에 드러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내 몸에서 떨어졌어. 근데 소재 자체에서 약간 링클이 있어. 주름이 약간 있다 보니까 몸에 어떻다고? 달라붙지 않는다고. 주름감이 있다 보니까 이 소재감이 너무너무 시원하다라는 거지. 여기다가 내가 조금만 어깨에다가 날씨가 조금 쌀랑해서 내 어깨를 덮었어. 정 대표 잘하는 거 있지. 그리고 어떻게 브라운을 뭐 내가 이거 얘기 안 해도 되잖아. 이거는 지금 너무너무 찰떡 컬러인데 여기다가 베이지 가방 들잖아. 너무 고상할 수 있어. 날씨가 고상하기에는 너무 해가 좋잖아. 어떻게 썸머야 이렇게 여러분. 아 이거 해야 되겠다, 그지? 이 색깔은 일단 낙찰. 이 색깔은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분명히 다른 시중에서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백을 마음 급하신 분들은 먼저 사셔도 돼요. 분명 뒤져보시면 있으실 거예요. 단 목단에서 그냥 출시하지 않겠다라는 스포 정도는 내가 흘려드릴게. 내가 뭐 이거 그냥 안 한다? 나 저 정대표니까요. 여러분들의 코디를 책임진다고 했어요, 그죠? 같은 가방이어도 누가 어떻게 들으냐에 따라서 에르메스가 되느냐, 남대문이 되느냐, 뭐 그런 차이 아닌가? 여러분들 팔목에 딱 끼었을 때 진짜 고급스럽게 할 수 있게끔 내가 딱 기획할 거니까 좀만 기다려주시고 요런 식으로 색감을 녹이시라고요. 요 지금 요 베이스가 돼주는 베이지는 요렇게 입으시면 되게 고급스러울 수 있어요. 뭔지 아시죠? 요렇게 진짜 이쁘지 않을까요? 돌부처님이 원피스 설명 중이지만 눈치 본 거지. 자켓 66 사이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자켓 66 사이즈 뭐 어떻게 뭐를 알려주라고? 66 사이즈 0번이냐 1번이냐 그거 1번. 그냥 정 사이즈는 1번. 1번이십니다. 근데 아까 우리 정아 주인님 입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여유지게 입고 싶다 하시면은 2번 입으셔도 오버핏으로 입으실 수 있다라는 거. 뭐 그렇게 되면 좋아요. 미수님이 그냥 주문부터 하고 나중에 봐야겠어. 자, 어쨌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요 베이지 컬러를 다른 분위기로 우리 정아가 입고 나왔을 때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나와주세요, 정아 주님. 오!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 정아가 입었던 사이즈, 지금 2번 사이즈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6이신 분들은 요렇게 입으면 되게 여유 있고 오버스럽죠. 그러니까 약간 오버핏이기 때문에 안에 여유진 이 원피스를 입고 입어도 이런 데가 전혀 해치지 않지. 보통 옆모습 잠깐 볼게요. 보통 사이즈를 안팎을 잘못 입으면 이런 데가 안에가 말려가지고 자켓 속에서 이게 우는 게 보일 수 있거든? 근데 이거는 같이 여유 있게 떨어지다 보니까 안에 입은 원피스 핏을 전혀 해치지 않고 같이 흐르는 듯한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런 식으로 코디했더니 어머, 우리도 이거 한번 들어볼까? 어머, 이쁘다 얘. 이런 식으로. 오, 예쁘다 그지? 이건 딱 정화스럽다 그지? 여성스러우면서도 고급스럽고 진짜로 어머 이쁘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입는 거 여러분, 그죠? 우아하면서 적당히 센스 있고 세련되고 갖춰진 느낌 딱 나고 이 정도로 입으면은 보수적인 회사의 정도까지는 전 입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성향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입어주면 진짜 어디 가서도 옷못 입는 소리는 절대 듣지 않는. 되게 세련되면은 미안해, 프레임에 잠깐 밖에 나가 있었어요 제가. 왜냐면
내가 요즘에 웬만하면 정화 옆에 안 쓰려고 그래. 내가 자꾸 오징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자꾸 투샷 안 걸리게 내가 아까부터도 계속 이렇게 가리지 않드나. 내가 이렇게 웬만하면 한 프레임 안에 이렇게 섞어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뭐 이렇게 하니까 또 조금 뭐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 이렇게 자 나는 이렇게 약간 항상 돈 많은 컨셉이고 나는 이렇게 언니 되게 부산에서 막 올라왔는데 언니가 뭐 되게 있잖아 높은 데 살 것 같아 언니는 그지 뭔지 아니야? 그 서울에 있는 동생 만나러 온 거지 집안이 옷잘 입는 집안인 거야 이런 식으로 너무 이쁘지 않아? 같은 옷인데 다른 느낌이 바로 연출이 되죠 뭔지 알죠? 이런 느낌 그러니까 나 뭔가 내가 입었을 때 약간 이렇게 약간 자유분방하면서 뭔가 어머 진짜 저 아줌마 세련됐다 진짜 높은 곳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면 우리 또 정아 되게 신랑이 되게 돈 잘 벌어가지고 고생 하나 안 하고 사는 느낌 뭔지 알지? 근데 집안 살림을 또 똑부러지게 해서 또 아줌마는 안 써 뭔지 알지? 근데 항상 왜 정갈하게 유기그릇에다가 밥 담을 것 같지 않아? 약간 그런 느낌 쇼핑을 늘 이렇게 일상인 것처럼 할 수 있는 것 같은 약간 그런 그 고급지고 우아한 느낌 팍 나오잖아? 그치? 괜찮죠? 그러니까 스타일이 되게 다르죠. 근데 지금 자 여기서 자켓을 빼고 원피스만 입은 느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지금 우리 정화가 입고 있는 사이즈가 2번 사이즈죠. 원피스가 2번 사이즈. 제가 분명히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제가 입었을 때 이 여유짐이 66이나 77 입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해서 지금 우리 정화가 입고 있는 사이즈가 2번이에요. 충분한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77 입으시는 분들 특히 정화보다 키가 좀 더 아담하지만 77이신 분들 있죠. 우리 지은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도 입었을 때 후기 사진 같은 거 좀 올려줘요. 되게 귀엽고 세련되고 분위기 있을 거라는 거 뭔지 알지? 그러니까 충분한 여유가 있고 기장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정화하고 저하고는 거의 키가 아시죠? 15cm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보면 머리가 하나가 더 있지. 근데 기장감을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저 정도. 아까 제가 우려했던 이 정강이까지 만약 올라가시려면 키가 180 돼야 돼. 뭔지 알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숙님 요거는 어머니도 저는 되게 괜찮을 것 같아. 지숙님 어서와요. 오늘 화요일이었어! 그러네요. 괜찮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스타일링을 좀 해준다고 하면 정말 그 어깨 이거 하나 걸쳐줄까? 제가 요런 가디건을 지금 날씨에는 입는 것보다 자꾸 제가 걸치잖아요. 어머어머 지은님 무슨 일이야? 살 빼신 거야? 지은님 이제 내가 66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안 본 지 너무 오래됐다. 지은님 우리 사이즈 확인차 어떻게 토요일에 만날까요? 토요일날 삼청동 좀 와봐봐. 내가 좀 보자. 안 되겠다. 1사이즈 입었다고? 너무 날씬해진 것 같은데? 지은님 1사이즈 입었으면 사이즈가 얼마나 충분히 여유 있는지 알겠죠? 기장이랑 품 너무너무 잘 맞대. 진짜로. 자, 정화도 제가 이걸 한번 해줄게요. 이거 내가 되게 좋아하는 그냥 검정 색깔 가디건 이렇게 툭 어깨에다가 걸쳐주고 이렇게 넘겨줄게. 이렇게 넘겨주고 이거 백 한번 들어볼까? 어머! 어떡해! 신랑이 많이 잘 버네. 신랑이 되게 많이 잘 버는 고생 하나 안 할 것 같아. 되게 곱게 애들도 잘 키울 것 같은 뭔지 알지? 그런 고급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코디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 진짜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있는 순간 이렇게 드는 순간 이렇게 뭔가 여러분한테 딱 떨어지게끔 제가 진짜 생각 많이 하거든요. 목단 왜 정착 브랜드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왜 네이버에서 쇼핑 라이브 방송만 하면 왜 1위를 동시간대 찍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안 살 수가 없잖아. 이런 옷을 이 가격에 출시를 하는데 너무너무 예쁘지 않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입고 다니면 안에 49,000원 원피스라는 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지. 이렇게 완벽하게 스타일링이 돼버리는 걸 너무 예쁘죠. 정말 예쁘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 뭔가를 특별히 하지 않아도 충분히 스타일리시한 그러면 뭐 이런 거 딱 그냥 손에 하나 들어줘도 여름이지 뭐. 바로 여름이지. 근데 이거 모자가 나만 어울리는 게 아니라 사실. 왜? 니 저거 갔을 때 예쁘더라. 수영장 같은 데 갔을 때. 자, 거울 봐봐. 예뻐. 또 되게 혼자 또 만족한다 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집에서 갈 때 되게 괜찮아요. 수영장 같은 데 가실 때 이렇게 얼굴이 너무 빨개졌다. 그렇게 부끄러움이 많아요. 자, 고생했어요. 자, 들어가서 쉬고 있어요. 자, 이렇게요. 입을게요. 너무 예쁘죠? 제가 요게 블랙이 아까 있다고 말씀을 살짝 언뜻 드렸었는데 블랙이 목화 색깔이 이렇게도 한번 입어줘야 되겠는데 그렇죠? 어쨌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는 베이지입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깔별템이다 그래서 가격을 이렇게 구성을 했고 기획했다라는 거 가격 자체가 벌써 기획가기 때문에 이 아이템에 한해서는 어떤 특별한 혜택이 있거나 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 가격에 이 가격대에서 사이즈 스펙을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한 것 자체가 저는 이벤트고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혜택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저희 요청에 의해서 업체에서 콜라보로 진행했는데 요거는 업체에서 없는 사이즈를 만들어주셨다는 거 그리고 기존에 나오는 기장보다 조금 더 길게 길이감도 뺐다라는 거 뭔지 아시겠죠? 반짝반짝님이 44 사이즈는 너무 클까요? 키가 158이요? 아니요? 이거는 그 맛에 입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훌륭하게 입어야 되는 거지 이거를 핏감 있게 날씬하게 입는 그런 느낌 아니고 44 입으시는 분들한테 이건 충분히 예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고객님들 중에서 44도 있으시거든요. 명원주님 뭐 이런 분들은 사실은 소화를 못하는 곳이 없죠. 단 본인이 얼마만큼 입을 수 있느냐야. 제가 봤을 땐 그래. 44 사이즈가 이 옷을 입으면 안 될까요? 너무 클까요? 아니 크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를 사이즈로 다가가면 안 돼. 이거는 이 여유진 이마수로 입어야 반지가 나요. 정말.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딱 보셨을 때 나 저런 여유짐, 저런 기장감, 저런 원피스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하시면 저는 오케이. 저는 오케이. 왜냐면 네크라인도 44들 입었다고 해서 이걸 더 해볼레지는 그런 네크라인 아니거든? 이거는? 저는 충분히 괜찮아. 더군다나 키가 저보다 뭐 7, 8cm가 크시면 훨씬 저보다 이쁘시겠죠. 프로포션이 훨씬 저보다 예쁘시니까 아마 저는 충분히 입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짝반짝님처럼 사이즈가 44이신 분들은 포인트가 말라 보이게 입지 않아야 돼요. 정말로 윤여정님 이런 분들 보시면 엄청 마르셨거든요. 아마 그분이 한 44 되실까요? 44? 엄청 마르셨잖아요. 그런데도 옷 입으시는 거 보면은 뭐 붙는 옷은 붙는 옷대로 여유 있는 건 여유 있는데 너무너무 멋지게 입잖아. 그냥 그렇게 입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나디아님이 8월 결혼식 웨이브 원피스 린넨 자켓에 깜짝 가방 들고 가면 완전 멋지겠죠? 멋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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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이다! 딱이다! 진짜다! 너무너무 격식 있으면서 남들이 봤을 땐 되게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편안한 거지. 그리고 이게 아시겠지만 뷔페야. 뷔페용이야. 너무너무 좋아. 진짜로. 하지만 야외 결혼식인데 해가 너무 쨍한 곳일 것 같아 하시면 속바지 정도는 입으세요. 비침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는 우려되는 투과가 됐을 때 빛이 투과가 됐을 때 다리가 드러나는 그 실루엣이 싫은 거지 뭐 살이 비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 정도만 좀 참고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미정님이 키가 151에 77 입는데 자켓 사이즈 2번이요. 77이 어떤 77이실까? 많이 뚱뚱하세요? 본인 스스로 많이 뚱뚱하신 체격이세요? 아니면 그냥 아유 나 아니다 나 그냥 정대표 니 키에 좀 많이 통통하다 나 좀 많이 귀여워 하시는데 어깨가 넓지 않다 그럼 1번 입으셔도 그치 예쁠 것 같지 않아? 어차피 저거는 닫아서 입으실 거 아니죠 미정님 자켓을 미정님 정정할게요. 1번 입으세요. 1번 미정님 1번 입으세요. 밑에 막 베기 팬츠 막 이런 거 입으시는 분이신가요? 혹시? 키 151에 77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옷을 어떻게 입는지를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2등 한 사람요? 2등 한 사람요? 150에 77. 나 지금 못 알아듣고 있어. 뭐지? 제가 미정님 옷을 블랙으로 잠시 갈아입고 올 동안 이렇게 조금 풀어서 한 번만 써봐 주실래요? 평상시에 밑에 하의를 어떤 걸 즐겨 입는지 그거 한 번만 어워즈. 아 어워즈 2등 하신 분 목단 어워즈 미정님 목단 어워즈 2등. 이거를 기억하면 난 천재 아니야? 잠깐만 이미지를 제가 잠시 보고 올게요 미정님 잠깐만요 미안해요 제가 그 정도의 기억력이 안 돼서
제가 지금 2등, 1등 막 지금 다 뒷박죽 머리에 지금 섞여 있어서. 근데 제가 알기로 2등 하신 분은 되게 귀여웠던 그분 같은, 사진 되게 많이 찍어서 보내주신 분 그분 아니십니까? 또 저런 식으로 섭섭하다 저렇게 바로 남겨두면 나 또 마음에 스크래치가 딱 가는데, 그 사진 되게 여러 가지 올리셔서 정성이 진짜 대단하셨다는 그분 같은데 맞나요? 혹시 제가 그런 멘트를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가 일단 미안하니까 검정 바로 입고 올게요. 잠시만요. 이정님 찾았어. 호아 맞네. 맞네. 내한테 생각할 시간을 줘야지. 어떻게 2등 한 사람 이렇게만 딱 얘기해보면 뭐 내가 아나? 그냥 내가 맞구만 내 말. 사진 제일 많이 이렇게 해주신 분, 귀여우셨던 그분 맞구만. 이정님 1번. 왜냐면 미정님은 어깨가 넓지 않잖아. 그리고 약간 전체적으로 몸이 동그라신 체형이기 때문에, 근데 키가 저랑 큰 차이가 없으시기 때문에 2번을 입으시면 기장감이 너무 내려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2번을 대신 한번 입어봐서 기장감을 한번 보여줄게요. 제가 일단 요게 1번 사이즈거든? 미안하니까 지금 빨리 이걸 해줘야 돼. 자, 제가 지금 이게 1번 입은 거. 1번 제가 미정님한테 추천하는 사이즈. 그랬을 때 기장감이 여기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1번을 저는 1번을 일부러 되게 오버스럽게 입었을 때 선택해야 되는 룩인 거죠. 요 기장감이. 근데 만약에 제가 2번을 입으면 더 내려갈 것 같은데. 2번 있어요, 거기? 2번 사이즈. 아까 우리 정아 입었던 사이즈 나 좀 줘봐봐. 나 지금 순간 등에 식은땀 샤 난다. 그거 2번이에요? 주세요. 내가 이런 서비스 해드려야 돼. 자, 내가 2번을 입어볼게. 2번을 입으면 여기까지 내려가거든? 기장감이? 어떤 말인지 알지? 이렇게 되면 너무 길지 않겠어? 스타일, 그리고 평상시에 입으시는 그 약간 아방해지는 그런 롤업하는 그런 바지들이랑 입으신다고 쳐도 저는 1번. 미정님 1번이신 걸로 마음 풀도록 해요. 1번인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차현수님이 기다린 자켓. 자, 이거는 블랙은 제가 늘 마지막에 눈치챘죠. 이만하면 하이라이트 때 제가 항상 블랙을 입잖아. 이렇게 입고 진주를 조금 내가. 근데 제 개인 인스타에 제가 이걸 입고 빵을 사러 아침에 조식, 우린 또 조식 안 먹고 그날 빵을 사서 먹었거든요. 그 빵집에 딱 가는 그 길에 있잖아. 모든 시선을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 내 스스로가 난 너무 내가 너무 이쁘더라. 진짜로. 우리 지우 아빠가 진짜 안티처럼 사진을 뭐 좀 찍어놔서 그렇지. 되게 괜찮았어. 되게 예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하나 갖고 있으시면 여러분. 이런 색깔 뭐 이거 남궁영자님 이거 되게 예쁠 것 같아. 이거 써볼래. 좀 분위기 있게. 그런 거 딱 하고 아까 모카 색깔. 이게 모카 색깔 눈물이네. 이게 모카가 아닌 브라운이지. 어떡해. 이렇게. 뭐 이런 거지. 이렇게. 이렇게 어떡해. 진짜 대박이다. 이쁘지 여러분. 약간 요런 느낌. 그러니까 블랙에 꼭 블랙만 감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브라운 감아줘도 되게 세련되고 멋지다, 그지? 여기에 오렌지 들어서 포인트 주셔도 좋고. 가방 조만간 빨리 해야 되겠다. 나머지 아더 컬러가 뭐가 될지 너무 궁금하지, 여러분? 제가 지금 고민 중이니까. 이게 가방이 컬러가 너무 많아. 근데 어떤 것들은 조금 싼 티가 나고 어떤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되게 고민 중인데, 하여튼 새 컬러로 진행할 거니까 좀만 기다려봐요. 너무 이쁘지 않아? 이 가격에 여러분 이 코디가 말이 돼? 지금 이게 49,000원에 제가 왜 한지 알겠죠? 왜 여러분들한테 깔별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요거 하나 사가지고 가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두 개 살걸. 괜히 배송비만 내가 두 배 썼다. 진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방송을 아까 처음에 시작과 동시에 제가 분명히 이 방송을 정말 오늘 많이 기다렸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걸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의 이런 고급스러움을 너무너무 보여드리고 싶어. 지금 들었어요 여러분? 착각착각착각. 우리 지금 김가나님 내 그 소리 맞춰서 춤추발잖아. 착각착각착각 이렇게. 뭔지 알지? 이렇게. 앙님이 눈치챘다. 대표님 찐 당황. 나 진짜 당황했어.
진짜 당황했었어. 진짜 예쁘죠? 자켓 가격대 완전 대박. 남궁경대는 진짜 알아봐줘서 고마워. 진짜 진짜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정말로. 그리고 저는 어쨌든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켓 머리 이렇게 살짝 묶어도 되게 머리 묶어도 되는데 이렇게 예쁘다. 어떡해. 너무 예쁘다. 뭘 해도 예쁘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심플한 베이스가 되는 옷들 제가 보여드리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 옷들은 다 베이스가 되는 녀석이야. 여러분들이 유행 없이 이거를 내가 진짜 관리만 잘해서 내년에 꺼내 입은 듯 후년에 꺼면 3년 뒤에 꺼내 입은 듯 이게 촌스러울 리가 없잖아. 그럼 내가 정말로 제가 그 제 인스타에 올려놓은 사진처럼 뭐 딸내미랑 수영장을 가든 뭐 어디를 가든 비행기를 타든 이걸 올블랙으로 이렇게 또 감아도 이거지 뭐. 깜짝 놀라 머리 묶고 싶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묶어볼까? 노란 고무줄밖에 안 보인다. 방송할 때 그런 거 올려져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머리 약간 묶어가지고 약간 진짜 무심하게 뭔지 알지? 마치 내가 하면 이 노란 색깔 고무줄도 되게 컨셉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기분 탓인가? 이렇게 어머 남궁여사님 내일 생일이에요? 어머 축하드려요. 남편이 현금 주면 목단으로 고고신 카드를 달라 그래. 무겁게 뭘 현금을 가지고 와. 카드 하나 살짝 갖고 이렇게 포크테에 이렇게 딱 찔러놓고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되지. 지은님이 목단 원피스는 여름에 무조건 사야 혀. 맞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민님이 블랙 원피스가 10개가 넘어도 또 눈에 들어오는. 그치 저도 그래. 저도 참 블랙 좋아하는데 아 이번에 이 녀석은 가격 대비 정말 입었을 때 이 느낌을 뭐라 말을 할 수 없어. 단지 내가 조금 이 아이템을 처음 받고 왔을 때 여기 이런 뭐라 그래 이런 부분들을 시간들이 없었는지 실밥 정리들을 되게 많이 안 한 걸 내가 이걸 확인해 가지고 이걸 저희가 또 따로 검품서를 또 두 번 더 보내서 웬만하면 다 손질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했거든요. 그래도 혹시라도 이거를 까 뒤집었을 때 실밥이 혹시 있으면 스스로 조금 잘라요. 그 정도는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거를 업체에서 보통은 요청을 해서 다 마무리해서 받겠습니다 해도 가격도 가격이겠지만 아 이렇게까지 막 닦아서 뒤집어서까지는 하기가 쉽지 않구나 해서 저희가 검품소를 따로 의뢰해서 두 번이나 가가지고 소매하고 안쪽 해가지고 다 봐가지고 웬만한 거 잘라서 깔끔하게 최대한 아무리 가격이 49,000원이지만 받아봤을 때 뭐 5만원짜리도 안 하는 게 역시 이게 이럴래? 이렇게 이런 말을 또 제가 들으면 제가 또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손질해서 보내드린다라는 것까지 제가 진짜 이건 팩트예요. 제가 불필요한 팩트까지 제가 늘 말씀드린다고 한 소리씩 듣는데 우리 기획단들한테 사실이니까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알았으면 좋겠고 하여튼 뭐 지금 저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요런 코디 진짜 가디건을 하나를 어깨에다가 걸쳐가지고 그냥 가벼운 원피스에다가 이렇게 툭 하나 그냥 걸치는 요런 코디만 해도 진짜 옷을 잘 입는다라는 건 이런 게 아닌가. 뭔가 되게 애쓴 듯한 느낌은 없어. 1도 없어. 내가 늘 말씀드리는 무심한 듯 세련된 뭔지 알지? 정말 늘 매일 예쁘고 당당할 수 있다라는 건 이런 거거든. 이게 그냥 오늘 잠시 잠깐 입고 마는 나의 어떤 특별한 이벤트 같은 하루가 아니라 나한테는 매일이 예쁜 옷들이 너무 많은 거지. 내가 매일 예쁘게 입고 나가서 나는 이 정도 옷 입는 사람이야가 베이스가 깔려지면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당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외치는 거예요. 매일 어떻게? 예쁘고 당당하게. 정말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예쁘고 당당하지만 어떻게 작정하고 애쓴 듯한 느낌이 있어서는 절대 안 돼. 정말 무심 한 스푼이 툭 들어가지고 그냥 입었을 뿐인데 세련된 거 뭔가를 하지 않아도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거 그거를 결국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저 원피스는 사야겠다. 변호농님 아 안녕하세요. 작년 여름에 엄마랑 갔던 에스더예요. 멋져요. 알죠 알아요. 자, 저는 이거 정말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 정말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보여드릴 오늘 제가 방송의 6월 첫 방송 6월 첫 포문을 여는 방송인 만큼 정말 유행 타지 않고 누구나 입을 수 있고 누구나 입어도 세련되게 가볍게 시원하게 정말 베이스가 돼주는 내 그냥 옷장에 턱 하고 놓고 있으면 잘 입을 것 같은 그런 녀석들만 딱 두 가지만 갖고 나온 거예요. 두 시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저희도 타 업체들처럼 10가지 넘게 7가지 8가지 14가지 쭉 해서 방송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진짜 제대로 된 거 딱 한 두 개 그거면 옷은 충분해요. 우리가 매주 만나잖아. 매주 솔직히 내 말빨에 내가 이렇게 옷빨이 좋은 내가 앞에서 계속 입고 살펴봐 10가지 입는다고 생각해봐. 여러분들 중에서 10개 다 산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 내가 그거 알기 때문에 자세한다. 진짜 제 마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진짜 이런 진심 통하는 진짜 진심 어린 방송이라는 걸 알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 옷들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구매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목단하면 믿고 사는 목단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정말 딱 한두 개 똑똑한 아이템 사 모아서 내년에도 후년에도 입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입니다. 옷은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표님 나는 색깔이 자꾸 겹쳐요. 뭐 라인이 핏이 너무 똑같아요. 목단은 항상 옷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본인의 스타일이 쌓여가는 거야. 내 스타일이 쌓여가는 거야. 그게 바로 목단 스타일이라는 거지.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옷장이 너무너무 중구난방이 돼선 안 됩니다. 내가 선택하는 옷이나 내가 선택하는 핏들이 너무 다양한 거는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한두 가지 옷을 어떻게 입으면 예쁘게 입고 새롭게 입을 수 있는지에 연구해서 같이 공유하고 제가 항상 알려드리는 진짜 여러분들을 1대1 스타일리스트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방송에 임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어느덧 시간이 지금 1시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혜택 금액이 큰 만큼 제가 방송 중 라이브 혜택이라고 말씀드린 만큼 제가 지금부터 딱 앞으로 10분간만 10분간만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 옷에 대한 내가 지금 정 대표 네가 열심히 원피스 설명을 해가지고 내가 다른 거 물어보고 싶은데 뭐 물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앞으로 10분 동안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물어보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올려봐 주세요. 아 그리고 진짜 우리 지금 이제 일상 그 일반인 스타일링 하는 거 그리고 옷 입는 고민 채용 고민 그리고 앞으로 옷을 어떻게 입었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연들 올려주시고 계시잖아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원하신다면 같이 쇼핑도 나가드릴 의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뭔가 나 정 대표 니하고 쇼핑 한번 나갔으면 좋겠어 하시거나 혹은 나 이제 어디 브랜드 가가지고 옷을 샀는데 당최 이걸 잘 샀는지 모르겠다 혹은 나는 옷을 많이 사진 않지만 내가 갖고 있는 옷들 중에서 이걸 꼭 살려서 입고 싶은데 진단을 받고 싶었니? 우리 집에 한번 올래? 하는 제가 아시죠? 코로나가 잠잠해진과 동시에 제가 정말 정 대표가 해드릴 수 있는 찾아가는 리얼리티 꿀팁들 그리고 조언 뭐 원하신다면 스타일링까지 제가 지방 어디라도 갈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제발 부탁인데 바닷가에 살고 계신 분 좀 불러줘. 자꾸 서울 근교 너무 많아. 나 진짜 콧바람 쐬고 싶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단에서 자꾸 정 대표가 보여주는 방송 보면서 나 너무 옷을 사고 싶은데 나 진짜 옷이 너무 많다. 내가 갖고 있는 옷도 다 죽을 때까지 못 입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뭘 버려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정말 정 대표가 말하는 장롱이 너무 1부터 10까지 다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나한테 제일 베스트는 뭔지 모르겠다. 같이 고민해봐드리고 같이 찾아드리는 시간 제가 해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많이들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남궁영자님 목단 옷 입고부터 옷 고민을 덜어줘서 진심 대표님 감사합니다. 남궁영자님 이쯤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옷이 너무 많아서 뭘 입을지가 고민이실 거야. 그치?
그리고 호주머니가 혹시 있는지, 원피스 길이 줄였는지 안 줄였다고. 원피스는 기장 오히려 저희가 업체에서 진행했던 것보다 조금 더 길이감을 내렸어요. 그리고 저는 전혀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아주임이 아까 전에 입었던 기장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167이 2번 사이즈 입었을 때 기장감은 이렇게 되고요. 저희가 업체에다가 요청을 해서 따로 만든 사이즈고 따로 만든 기장이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일무이하다라는 거, 똑같은 디자인, 비슷한 것 같은데 요 디자인, 요 사이즈 스펙들, 사이즈 프리 사이즈 나왔었기 때문에 요거보다 기장 더 짧았었거든요. 요거 기장 목단스럽게 내려줬고, 사이즈 6677 되신 분들 입었으면 좋겠어서 사이즈 2번 사이즈까지 친절하게 만드는 거는 유일무이하게 목단만 있다고, 그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앙님이 진짜 일에 진심이시네요. 정열정 씨. 그렇습니다. 껌님이 지난 방송에서 주문한 수피마 셔츠는 언제 배송되나요? 배송 지금 아직 안 됐나요? 저희 순차별로 제가 순차별로 그 주문하신 순차별로 저희가 배송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마 이번 주 초에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연휴가 중간중간에 계속 끼어 있었잖아요. 주말도 있었죠. 현충일 있었죠. 택배사가 다 문을 닫아버리고 다 중지가 되기 때문에 보내드리고 싶어도 보내드릴 수가 없었어. 그 정도만 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대표님, 일터에서 긴 원피스 입을 때 신발은 어떻게 신어야 할까요? 늘 고민, 슬리퍼는 안 되고 어떤 신발은, 저는 슬링백 추천할게요. 바로 나오잖아. 슬링백. 뒤는 터졌지만 여기 걸림이 있지. 그러면 앞에서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되게 앞에서 봤을 때 굳거든. 근데 요런 느낌, 요런 뮬 같은 느낌이 살아있는 거는 슬링백이에요. 슬링백 신으시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키가 166에 마른 편 5면 원피스는 1번입니다. 원피스 1번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마른, 많이 마르셨는데 뭐. 그리고 키가 166이시면 정화주인 키 정도가 될 거니까 기장을 정화가 1번을 입는다고 해서 되게 짱뚱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게 1번하고 2번하고 기장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건강하자님이 매장 알바 직원 구하셨나요? 정말 궁금하신 거를 다 물어보시네. 매장 알바 직원 구하셨나요? 지금 국비로 배우는 것만 아니었으면 바로 지원했을 거예요. 물론 떨어졌을지도 모르지만 목단 알바라도 해서 목단 우산 돌고 도나요? 이 안에서 경제가 돌고 도나요? 말씀만이라도 고맙습니다. 이미정님이 수피마 티셔츠 1번 입을까요? 카라 티셔츠? 카라티 얘기하시는 거 같겠지? 지금 이 상황에서 수피마 티를 물어보시는 거면? 미정님? 수피마 그 카라티 말씀하시는 거 맞을까요? 카라티를 만약에 수피마 그냥 라운드티나 라운드티를 말씀하시는 거면은 2번 입으셔야 되고요. 카라티면 1번, 2번. 아니, 수피마티는 2번 입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좀 여유지게 입어야지 예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미정님 개인 계좌 입금하고 제가 그냥 부산 한 번씩 내려갈까요? 개인 스타일리스트를 어떻게 채용하실 생각은 없나요? 저는 2번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미정님 그 티는 1번 입으면 그건 조금 고민된다. 왜냐면 1번을 입으시면 이렇게 될 것 같아. 어깨는 딱 예쁘게 맞을 것 같거든? 근데 그 원래 고유의 그 맛이 없어질 것 같아. 2번을 입으시면 다소 조금 더 통통해 보이는 느낌은 있으실 순 있지만 기장감이랄지 품이랄지 그 맛을 더 살리실 수 있을 것 같아. 대신에 밑에 하이 바지를 입는 거를 좀 잘 선택해서 입어주시고, 2번을 입었을 때는 밑에 바지 밑단이 너무 허벌레하지 않는 걸 입으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좋으실 것 같아요. 2번 입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미정님이 정대표 나는 등치가 너무 커 보이는 게 진짜 싫어서 싫어 그러시면 1번을 입으시면 어깨는 작아 보이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미정님이 약간 이렇게 동그란 체형이잖아. 그래서 어깨가 넓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2번을 입는다고 해서 대단히 막 어깨가 커 보일 것 같지가 않거든. 그냥 그 옷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디자인을 살려서 입는 게 전 좋지 않을까. 미정님 2번
저는 티는 2번. 내무새. 그치? 어. 어. 그리고 저희, 그래, 미정님. 올라오세요, 한번. 그 저희 일반인 스타일링 참여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고민하시는 분들은 올라오셔서 얼마 전에 한 분 저희 연령층 좀 있으신 진짜 부산에 살고 계신 분 오셨었거든요. 촬영 잘하고 아마 그게 편집해서 이제 이번 주 중에 아마 공개가 될 예정인데 진짜로 스타일링을 원하고 뭔가 변신을 꿈꾼다면 한번 만나죠.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나공님 어서와요. 오랜만이다. 163cm 통통인데요. 원피스 몇 번으로? 163에 통통이다. 163에 통통이다. 여기가 많이 있으세요? 혹시 하체가 개나공님?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엉덩이가 크거나 똥배가 많이 있거나 허벅지 안쪽 살이 되게 많아서 이게 바람 불었을 때 뭔가 여기가 이렇게 조금 드러날 것 같다. 그러시면 저는 2번. 163에 통통이시면 하네. 통통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치고 되게 본인한테 되게 야박하신 분들이던데 저렇게 해서 직접 만나면 별로 안 통통하더라고 진짜. 그치? 1번, 2번, 2번, 1번. 근데 만약에 똥배랑 여기가 진짜 크시다 그러시면 저는 2번. 근데 만약에 아 저 그렇게까지 그냥 66 조금밖에 66 정도밖에 안 돼요 하시면 그냥 1번. 163에? 그지? 그냥 적당히 66 사이즈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1번 입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키가 165 넘어가시고 66, 77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66 반 이상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게 2번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굳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1번에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이미정님이 평일은 못 오셔서 그래서 신청을 못 하셨구나. 그렇구나. 내가 내려가야 되나? 오일님이 린넨 가디건 세트 어디 가서 볼 수 있나요? 자사몰에 들어오시면 네. 있습니다. 아 극소량 남아 있다고 우리 김과장님이 이게 한정 수량으로 진행했었던 거라서 지금 세트가 많이 없죠. 극소량 남아 있다 하니까 들어오셔 자사몰 들어오셔서 린넨 가디건 세트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음꽃님이 반바지 출시 계획이 있으신 거 반바지 출시 계획은 있으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정장 핏이랄까 혹은 버뮤다 팬츠랄까 이런 반바지 출시 계획은 없어요. 뭔가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하지만 뭔가 진짜 좀 스타일리시한 그런 녀석이 출격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만 살짝 스포를 남기면서 자 어느덧 제가 아까 약속드린 10분이 됐습니다. 12시 4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여러분. 오늘 보여드렸던 아이템들은 가디건 세트와 뭐 코튼 팬츠 못지않게 베이스가 돼주는 여러분들한테 올 여름 내내 정말 잘 입어질 아이템이고 뭐 원피스도 원피스고 자켓도 자켓이지만 지금부터 여러분 초가을까지는 충분히 다 입으실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거 그리고 유행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그래서 방송 중에만 드리는 만원 할인 혜택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원피스는 어떻게 49,000원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 사이즈를 두 개로 만들어서 길이감도 길게 해서 만들어서 드리는 것 자체가 혜택이기 때문에 원피스에 있어서는 가격 혜택은 없다는 점 알려드리고 오늘 이 방송에서 타이밍 놓치셔서 혹은 늦게 들어와서 이벤트 이제 알았어요 하시는 분들은 자사몰에서 오늘 밤 11시 59분 59초까지 만원 할인 혜택은 이어갈 거니까요. 네이버에서 사지 못하셨던 분들은 목단 자사몰을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갈게요. 조금만 하나 말씀해드려야 되겠다. 딸기님이 원피스 위에 린넨 셔츠 입으면 어떨까요? 작년에 목단에서 산 린넨 셔츠인데 작년에 린넨 셔츠가 저희가 두 가지였을 텐데 어떤 린넨이었을까요? 만약에 시그니처 린넨이면 너무 예뻤을 텐데 시그니처 린넨에서 약간 사이즈가 품이 되게 넉넉하게 나온 사이즈면 되게 예쁘시고요. 기본 핏으로 나온 거는 불편하실 거예요. 소매가. 됐죠 딸기님? 자 갈게요. 알겠습니다 나디아님 가방 언능 만나요. 저런 식으로 또 나한테 잊지 말라고 또 단도리 해주시네요. 자 갈게요 여러분 갑니다. 남은 오후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분명히 다음 주에 짠하고 나타나겠지만 여러분 갈게요. 오늘
남은 오후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여러분 정말 또 여러분의 가슴을 후벼팔 녀석을 데리고 올게요. 이제 점점 날 만나는 게 무섭지 않나요? 자 여러분 하지만 멈출 수 없는 정말 중독 같은 말 같은 목단 TV 정대표 방송 다음 주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게요. 오늘 어떻게 예쁘고 당당하게